가을 이사철에 맞았지만 광주 지역 전셋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등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지역 전세 시장은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인 80여 건이 전세 매물로 나왔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세 물량이 증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시즌이다 보니까 가을 시즌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 월세를 내놨다가 최근 전세로 전환한 물량도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가지고 투자했던 건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좀 다가와진다고 하면 당장 이제 마이너스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8.2 대책 이후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내 집 장만 시기를 늦추고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매라든가 월세가 거래 안 된 물량이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분기 광주에서는 4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지고 내년에도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아파트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